자, 여러분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잠시 상온에 잠깐만 놔둘게요. 제가 둘러볼게요. 아니지. 왜 그래, 차연아? 피할 게 뭐가 있어? 어디 좀 볼까요, 이주 씨? 어때요, 선생님? 아, 유니크하네요. 어때요, 요린 재밌어요? 머리 복잡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림처럼? 전번에 산 이주 씨 그림 내 방에 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 정말요? 너무 기뻐요. 제가 판 첫 그림인데. 그 정도 실력 되려면 꽤 오랫동안 그렸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요. 집에서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쟤는 나한테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한대. 요리 실력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아, 이거 다 된 거죠? 네. 포장할 거죠? 네. 누구 주려고? 애인? 네? 아니요. 제가 먹으려고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포장할 박스 갖다 드릴게요. 네. 어머니. 혹시 이거 무슨 예술 작품 그런 거니? 작품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설마 그럼 그냥 브라우니? 노답이구나 너도. 네? 됐고, 이거 우리 아들 먹일 거지? 옆에 이거 탄 것 좀 다 잘라내고 위에 그 슈가 파우더라도 좀 뿌려. 아니, 너는 미술을 했다는 애가 데코 감각이? 아우, 진짜. 자기 며느리감이라고 도와주는 것 좀 봐. 야! 이거 인간의 돌이야, 응? 음식이 입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 문을 어떻게 그냥 두니, 어? 그러게. 어떤 일이야? 말도 없이? 배고파서. 뭐?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뭐 있어? 잠깐만 여기 가만히 있어. 가까이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게 뭐지? 벽돌인가? 내가 만든 건데? 한이주가? 그럼 예술 작품인가? 도자, 공예 뭐 그런 거? 먹는 거야, 브라우니. 먹는 거라고? 그냥 버릴게, 이리 줘. 에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맛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가 나갔냐. 이리 내. 뭐 하는 건데? 라면이나 끓이게. 먹을 거지? 혼자 있어. 내가 할게. 근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연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뭐해? 어? 김이상공이 먼저 맛을 봤으니까 드셔보시라고. 근데 짐은? 저거 다 가져온 거 맞아? 별로 없던데. 어차피 오래 안 있을 건데 뭐. 왜? 오늘따라 왠지 너 손을 긋는 느낌이라서. 맞아. 뭐? 둘이 있을 때도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우리 가짜 결혼인데. 그럼 가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만약 내가 진짜 결혼을 원한다면 어쩔 거냐는 얘기야. 진짜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알고 있잖아.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일지. 처음 본 여자랑 며칠 만에 결혼 약속에 상견례 거기 동거까지 한다고? 서도구를 아는 사람이면 아무도 안 믿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긴 관심 없대. 그게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 그건 안 되지. 안 된다고? 왜? 그냥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고. 얼마나 있는데? 한희주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1년.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계약했잖아. 1년으로. 비즈니스에서 계약은 신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선 지켜줬으면 해.